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최기수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께 함께 사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행은 이분이 하신 말씀이 산행은 탈출구이자 위안이다. 산행은 탈출구이자 위안이라고 합니다. 저라면 그냥 산행이라고 하는 얘기를 제목을 정하고 이제 산행은 탈출구이다 위안이다 이런 얘기를 사진을 통해서 해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고 선생님께서 그렇게 쓰시면 우리는 이제 그 상황을 통해서만 이걸 보게 되거든요. 사진은 위안이다, 탈출구이다 이렇게 그 상황을 통해서 사진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고 작업 노트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이구, 이게 저기 어디입니까? 서울 남쪽에 있는 남자인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암자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중앙일보에 연재하면서 여기 올라갔던 기억이 나네요. 탈출구이자 위안이라는 것을 저희들은 오늘 함께 보았습니다. 사진 좋으시네요. 사진도 좋으시고 잘 풀어내시고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산에 가는 우리들의 심정 그런 것이 한껏 잘 표현됐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사진 감사합니다. 석들의 해변 김용원님입니까? 용건님입니까? 날이 점점 추워지니 호주는 겨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호주는 겨울이 되군요. 호주. 한자 쓰지 마시고 한글로 하세요. 꼭 한자 써야 될 때는 한자 써야 되죠. 저도 한자를 병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한자를 쓰면 훨씬 의미 파악이 잘 되거든요. 한글로 쓰는 것보다. 노스 포인트 비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전화기로 찍으신 모양이에요. 사진 좋네요. 기분 좋게 사진이 찍혀 있습니다. 글을 보면 태와 모료 수영복 입은 돌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 돌스 포인트 비치를 잘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죠? 전화기의 한계죠. 크로즈업도 좀 들어가고 들어왔네 마치 흑백 변환도 하시고 칼라 흑백 이렇게 나눠 보내지 마시고 칼라면 칼라 흑백은 흑백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여러 차례 주문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내실 때는 칼라면 칼라 흑백이면 흑백 이렇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부드러운 봄바람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 제목은 없어요. 제목이 있으면 좋을 텐데 부드러운 봄바람을 따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자, 부드러운 봄바람을 따라 정처없이 걸은 주체는 저죠. 바로 나 작가인 거죠. 근데 정처없이 봄바람을 따라 걸은 주체가 곧 봄바람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이런 유형의 사진들 대단히 심오하다고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김재희님의 사진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흔들어도 재밌고 바로 찍어도 재밌고 그죠? 이거는 뭐 작정을 하고 흔드신 거예요. 그죠? 작정을 하고 흔드신 거죠. 흔든다고 사진이 아니다. 제가 이렇게 좀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흔들지 마라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흔들어도 사진은 사진이죠. 이런 이 경우에는 사진이 대단히 보기가 좋고 느낌이 좋아요. 봄을 느끼는 여인의 신경 그런 것을 올리셨다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사진이 12장, 15장 정도로 압축해서 보내시면 잘 편집해서 보내시면 다시 한번 보고 싶은 사진입니다. 유한형님 가입한 지 석 달 되셨는데 처음 사진을 올리셨네요. 걷고 있는 사람들, 봄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아이들, 산보하고 있는 여성분과 강아지. 봄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경. 이런 것들도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상과 내가 약간 유리되어 있는 풍경
그죠? 봄을 느끼는 것은 저도 느낄 수 있는데 대상과 내가 유리되어 있구나, 내가 관찰자이구나 이런 심정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느끼는, 제가 직접 봄이 되어보는 그런 사진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통해야 보이는 것, 오서택님, 내가 무엇인가를 통하여 보는 것과 그들이 무언가를 통해서 보는 것. 사람도 보이고 안경 끼신 분이 보이네요. 왼쪽에. 아하. 네, 사진 좋네요. 일관성 있어요. 사진이 작자의 자기 색깔, 컬러를 만들어내는 것도 자기 주장이 분명히 있고요. 예, 찍어내는 거리감, 이게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거리를 들어갔다 나왔다, 내가 좀 와이드로 찍거나 망원으로 찍거나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분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네요. 이분은 그렇지 않고 자신만의 독특한 거리를 가지고 사진을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참 좋네요. 그죠? 색도 잘 선택하시고. 호포의 그림을 보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진 좋네요. 역시 오서택님 감사합니다. 작업 노트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길게 무엇을 통해 보는가. 도쿄 메모리스. 사진의 제목을 붙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고 느낀 건 그만큼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색깔을 눌렀기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사진을 찍고 거기에다가 생각을 넣는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을 가지고 사진을 찍으러 나가서 내 생각에 맞는 피사체를 골라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죠. 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찍고 싶은 대로 찍어서 그거를 잘 정리해서 거기다 내 생각을 넣을 수도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예, 사진이 참 좋아 보입니다. 이분. 현주님이십니까? 박현주님. 사진을 잘 찍으시네요. 이번 사진 찍는 솜씨가 만만치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찍는 것 같지만 실은 대단히 계산적이고 사진을 정리해서 시야를 정리해서 찍는 것이네요. 신직구로군요. 제가 신직구에 오래 살았습니다. 네. 사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진이 참 잘 찍으신다 이분. 네? 제목 도쿄 메모리스 다시 한번 볼까요? 도쿄 메모리스 좋네요. 도쿄 메모리스 나쁘지 않습니다. 제목도 괜찮고 작품 내용 좋습니다. 대단히 모든 한 것에 시선을 돌리는 그런 안목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일 김님 부산 밀락어항에서 밀락어항을 컬러를 좀 과하게 손보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중국 사람들, 대만이나 중국계 계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색깔을 잘 내죠. 우리는 우리들의 색깔, 고유한 색깔이 있는데,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본인만의 색깔을 창출해내는 것도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럴싸하고 멋있는 일이죠. 근데 이제 저희들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좀 과하다. 아니면 좀 더 하시든지, 아예. 뭐, 새롭게 보이게. 더 하시든지 지금 형태로서는 좀 과해 보이나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진 전체의 이 밸런싱 톤의 느낌 이런 것은 통일되어 있어서 이분의 성향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리양님 오늘도 동네 한 바퀴. 우리 하리양 선생님은 참 끝없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십니다. 이 손이 마네킹인 것 같아요. 하리양 선생님을 자신을 찍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귀여워라. 우리 하리양 선생님 자신을 찍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리양 선생님은 인생을 참 깊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야 로또 판매점. 깊이 인생을 사시는 분이세요. 그냥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죠? 사진에 참 많은 말을, 사진이 참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복기 본스님, 당신은 시들어도 멋집니다. 꼭 저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우리는 다 시들어가죠. 시들어가지만 멋지게 시들고 싶습니다. 제 꿈이 그렇습니다.
멋진 영감.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제 인생의 좌표를 정했습니다. 저는 뭐 부자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고요. 그때 제가 정한 마음의 좌표가 그때 구슬했던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고 구슬할 수 있습니다. 흰머리 희끗희끗한 영감이 되더라도 젊은이와 대화가 되는 영감이 되고 싶다. 이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정한 것입니다. 흰머리 희끗희끗한 영감이 되더라도 젊은이와 대화가 되는 영감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유튜브뿐만이 아니고 젊은 친구들을 만나면 참잘 대화가 되고 젊은 친구들이 이 아저씨를 좋아하고 하는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이 사진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쵸? 꽂히고 뭐고 쓰러지지 않는 것이 없죠. 거목은 상처투성이죠. 인생에 잘한 짓도 많지만 못한 짓이 너무나 못하고 어설프고 무지해서 일으킨 많은 잘못들이 있죠. 그런 상처투성이로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상처 하나 없는 거목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런 저는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그런 거목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정호박 선생님, 요청하신 탈공룡 사진 15장을 올립니다. 아이, 신난다. 예, 정말 신난다, 그죠? 아이고, 도마뱀입니까? 뒤집어 놨습니까? 카멜레온이에요? 레스님 사진 좋아요. 특히 구성적인 사진. 이런 사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좋습니다. 대단히 탁월한 안목으로 사진을 찍고 계세요. 건축물 사진이라든지. 구성이 탁월한 사진들을 잘 찍으세요. 근데 이런 사진과 함께 아까 그걸 타는 스케이트 보드 타는 친구들이 등장을 하면 저희가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몰라요. 이 제일 막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은 이 전체의 의미와 다른 사진인 것 같아요. 그냥 건축물 사진으로 15장. 아니면 건축물과 사람을 잘 섞어서 15장.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첫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통해서 사람이 사는 곳이다. 뭐 사람이 없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니?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충분히 건축물 사진만으로도 선생님은 하시고 싶은 말씀을 다 하신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신태성님, 인사동 아침 D750이네요. 인사동의 아침. 아, 칼라 잘 잡으셨어요. 벌써 4월 초파일입니까? 4월 초파일 아직 멀었는데 무슨 행사가 하나요? 노출 보세요. 이 노출이라는 게 카메라가 가리켜진 대로 찍는 노출이 있고 보통 적중 노출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하는 노출이 있어요. 자기가 만드는 독특한 노출 그거를 활용해서 사진을 찍으셨어요. 저는 자기가 만든 노출이 훨씬 와닿아요. 그냥 뭐 카메라 가리켜주는 건 기계적으로 찍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 자신만의 노출을 구사한다. 그게 멋지지 않아요? 이야, 역시 색깔이 다르죠. 노출을 자신만의 노출을 구하면 색깔이 달라집니다. 이미지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심태도 선생님 사진 잘 찍으시는데 가끔 바깥에 나가면 이렇게 똑같은 사진을 두장 넣는 토토로지를 범하는 오류를 범하시네요. 심태도 선생님 알았지예? 조성인 라다크의 아침. 50mm 한 장으로 찍고 있는, 50mm 렌즈 하나로 찍고 있는 라다크의 아침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사진 좋네요. 아이고, 강아지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렇게 같이 넣잖아요. 그럴 때 거리감이라는 게 시각적 거리감. 근데 이건 다행히 시각이, 요렇게 시선이 요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거리감이 줄여진 건 줄여졌지만, 이런 거를 화면에 배분해서 화면을 조금 크게 찍으면 훨씬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촬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이 사진은 좀 아깝습니다. 이 정도 라이트가 들어오면 라이트 신경 쓰지 말고 크로즈업을 잘라도 되는데 이렇게 똥! 이 남자의 느낌. 50mm 강력하거든요. 그렇게 찍으면. 예, 라다크의 아침을 근사하게 찍으셨네요. 사람한테 다가갈 때 두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분도 그렇고, 이 아저씨도 그렇고, 우리 조성희 선생님을 아주 편하게 받아들이시고 있다. 이렇게. 사진가로서는 좋은 자질이죠. 손관중님이 북한산 백운동 양문에 계시면서 실루엣을 찍었습니다. 우리 이제
손관중님의 실루엣 사진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선생님, 실루엣 사진이라는 것은 자신이 사진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실루엣을 연습을 하셔야지 그 사진에 필요할 때잘 찍게 되는 것이죠. 실루엣만 가지고 사진 작업을 표현한다, 자신의 세계를 표현한다, 이럴 때 무리가 따를 수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많은 말 중에 그 말을 위해서 실루엣 사진이 등장하는 것이지, 실루엣 사진만 가지고 얘기를 풀어나가기는 역부족일 것 같다. 똑같은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 점이 좀 아쉽긴 합니다. 성형빈님, 타이틀, 폭력에 굴종하는 자는 뱃속에 칼을 담고 있다. 긴 글이에요. 마지막을 읽으면요. 이것은 이제 과거의 역사다. 하지만 당신은 어떤가? 작금의 이 폭력의 시대 속에 당신은 만약 깨끗하다고 단언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 글을 읽어보면,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제가 직업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직업적으로 사진을 찍지만 직업적으로 글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탁 와닿잖아요. 글이라는 것도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제일 처음에 쓰는 멘트 한 자리, 그한 줄, 거기서 사람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요, 사실은 그거는 죽은 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읽어 내려가면서 하다못해 다시 독자의 코를 걸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하고 중구난방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말이 아닌 거죠. 사진도 한번 보실까요? 고양이 나왔어요. 강아지 나왔어요. 개 나왔어요. 갈매기 나왔어요. 까마귀 나왔어요. 부처님 나왔어요. 성 나왔어요. 이거는 금각사입니까? 은각사입니까? 금각사입니까? 나왔어요. 제가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는 알아요. 사진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지만, 글이 중구난방이듯이 사진도 중구난방이라는 겁니다. 이게 성형빈님은 아마 제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더 사진을 하나에, 글을 우선 글이나 생각을 하나로 다듬고 정리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글이 정리가 되고, 글이 정리가 되면 사진이 다듬어지고 정리가 됩니다. 역방향도 마찬가지예요. 사진이 다듬어지면 글이 정리가 되고, 글이 정리가 되면 생각이 정리가 되죠. 생각이 정리가 되면 글이 정리되고, 글이 정리되면 사진도 정리되고. 근데 그런 훈련은 필히 하셔야 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낯장이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성형빈님이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점입니다. 강주성님, 뿅 쓰기에 뿅 가셨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귀여워라. 아이고, 여러분들 귀여워라. 아이고, 여러분들 귀여워라. 아, 거참, 아빠의 카메라를. 아이고, 이거 저 무거운 걸 들고 떨어뜨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이놈아. FBI 워닝. 예. 아빠 책상, 엄마 책상인가요? 아이고, 여러분들. 아이고, 어쩌나. 왜 울어? 어? 이거 어린 새끼들이 왔구나. 아빠 하나 주세요. 아이고, 참나. 예, 아, 텐트. 아, 텐트가 자동차 텐트네요. 아이고. 예, 이거 많이 컸다. 아이고, 여러분. 망원경을 거꾸로 들고 있습니다. 아빠 보면서 사진재료 흑백 현상이나, 아, 참나. 예, 이거 복싱 배우러 가는가 보다. 좋습니다. 예, 우리 애기들 사진은 저보다 좋죠. 예, 뭐, 이게, 여기에 무슨, 탈곡이 필요하고, 크리틱이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은 천사고, 천사를 찍는 아빠는 천사의 아빠죠. 막,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진 정말 잘 찍으셨네요. 쌍둥이 일기, 이런 책낼수 있도록 꾸준히 찍으시기 바랍니다. 애들이 유치원 가고, 국민학교 들어갈 때, 그럼 7살이잖아요? 7살 때책 내고, 14살 되면 이제 청소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책 내시고, 21살 되면 이제 완전히 성인이 되잖아요. 그때 책 내시고, 또 나이가 먹으면 또 책을 내시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아빠와 함께 서 있는 것도 하나 찍어 보세요. 아빠와 함께 서 있는 것. 이제 매년 애들이 커갈 거 아니에요. 아빠보다 언젠가는 크겠죠? 그런 사진도 좋은 사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공통일까? 맨해튼 거리에서. 이게 맨해튼 거리에서. 이게 이제 미국 사람이 발음하면
우리는 맨하탄 그러지만 맨해튼 이렇게 발음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라 경님이 이제 그 발음 그대로 맨해튼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 사라 경님 사진을 참 오래 찍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끔씩 보면 참 그동안 착하고 순진하게 사진을 찍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대바라지게 찍으셔야 돼요. 예? 남들이 수긍하는 친구가 이해해주고 잘 찍었다는 사진은요 거의 다 못 쓰는 사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냥 친구 누가 보는 사진이죠. 그런 사진은 예? 그런 사진은 거의 친구 누가 보는 정도의 사진이죠. 예? 예를 들어서 한 카트만 하나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 보여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여러분 후카세 마사히사 후카세를 검색하셨어 이 사진을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제가 잘 몰라서 예, 하는데 이거 보이죠 여러분? 까마귀. 이 까마귀는 누구일까요? 작가 자신이죠. 작가 자신이죠. 여러분이 찍는 사진은 바로 여러분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응? 여러분이 찍는 것을 여러분이 아니라고 찍기 때문에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찍으면 그때부터는 진짜 거짓말 하든지 아니면 참을 찍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